진작에 보내드렸던 소리사전 파일을 한글에 삽입하는 과정 간략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리사전 파일들을 진작에 보내드려서 이렇게 그때 저는 이제 보이셔널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보이스 딕셔너리의 약자, 픽처 딕셔너리의 짝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베이비라는 단어, 여기서 베이비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때는 뭐 직접 입력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베이비를 검색을 합니다. 뭐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 뭐 소리가 만몇개 되니까. 근데 이렇게 소리 파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보기에서 자세히를 누르고 크기로 소팅을 했어요. 크기. 왜냐하면 이 멀티미디어가 돼서 크거든요. 용량이. 그래서 크다 보면 카페에 올리는데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거 크기로 소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예. 베이비. Baby, baby, 남자 baby, 목소리. baby, 괜찮죠? baby, 바비, 괜찮은데, 이제,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이거 작은 걸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NF라고 하는 건 네이티브 피메일, 원어민 여성의 목소리를 가리키고, KG는 코리안 걸, 한국의 이제, 전북의 어느 선생님 제자가 외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와서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용량이 작은 것이 선생님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곧 복사해서 복사에 붙여놓습니다. 복사에 붙여놓으면 요 소리 파일 아이콘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굳이 클 필요는 없죠. 그냥 이것만 여기 베이비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또한 개, 백이라는 단어를 한번 요거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지금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백, 웨이브 있고 MP3 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여기 작은 거 2KB, 7KB, 이건 백워드네요. 그래서 네이티브 피메일. 근데 다양하게 들려주는 게 좋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좀 다양하게 고집합니다. back, 요거는 제가 면목고등학교에 있을 때그 원어민 교사에게 같이 전화공을 하면서 원어민 교사에게 발음을 일정 분량만큼 해달라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여기다 이제 이거 붙여 넣으면 아이고 이런 지금 단어가 다시 복사됐네요. 다시 컨트롤 C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마찬가지죠. 요렇게 줄이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교실 하실 때 그렇죠? 지금 무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서 무한 반복이 되는가? 요거는 고급 기능이던가요? 아, 여기 있네요. 반복. 미디어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반복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글 파일 속에다가 소리 파일을 삽입하는 이 과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영어 단어를 읽지 않아도 된다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반학생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번 이상 들어봐야 다시 소리내어 읽기를 용기를 내더라는 거죠. 이상으로 한글 파일의 소리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